빼요. 오늘 우치 알림이가 된 소감이. 수원이한테도 오늘 비 오면 너라고 말하긴 했는데 부끄럽습니다. 아, 저희가 섭외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네요. 자기가 될 거라고. 아 이거 그러니까 형들이 막 너 할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. 저도 그 영상 한번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. 딱 요렇게 찍을 거거든요? 왜 왔어요? 잠시만요, 한 번만 다시 비싼 냐만 봤어요. 아 오케이 오케이 딱 한 번만 넣을게요. 연습 한 번만 해야 돼. 오늘 경기는 비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돼요? 오늘 경기는 비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. 엄마 한 거 봐. 아, 네네. 비슷하죠? 네. 한 번 더. 괜찮아요? 배우님의. 네, 배우님 의견 따라. 네. 아쉬우면 한 번 더. 어, 괜찮은 것 같은데? 괜찮아요? 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안 한 사람 좋아하지. 안 한 사람. 진호 형 했어요? 어, 아직 안 했어요. 진호 형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살짝. 스펠전스와의 대결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. 언제? 아 근데 득표율이 80% 아니 20%? 아니 근데 주원이 누구? 이시간하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. 일단 주원이는 제가 투수 대 주원이 야수를 다 한번 하기로 했어요. 제대로 진짜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. 한번 비신 때 몸 만들고 한번 해보자. 만들어야 이겼어. 아 안 만들어도 이기는데. 주원이 고등학교 때 저한테 이게 삼루 플라이 친 거 영상 있거든요. 주원이가 이게 초고 이렇게 서드 플라이 치고 아 이런 거 있어요. 그 제 2탄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로 지금 만약 이 김주원이랑 이용준 하면 그것도 주원이가 많이 나오겠죠? 그러면 어쨌든 한별 선수랑 하는 거랑 주원 선수 하는 건 다 비시즌에 한번 네, 보여주시는 비시즌에 한번. 타자 연습할 기간을 좀 주셔야 돼요. 한 일주일 정도. 진짜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 아니 연습하면 처음엔 장난으로 제가 왜 홈런 맞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장난치다가 주원이도 이제 항상 제가 털리면 왜 못 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진지하게 어필이야. 한번 휘둘러 주시고 여기 나한테 타격폼 좀 딱 보여주시고. 타격폼이 초등학교 때랑 좀 많이 바뀌었어요. 네, 주원이는 그거는 진짜 제가 이길 수 있는데 한별이 형은 솔직히 제가 타자여서 힘들 수도 있겠다 하는데 주원이는 이길 수 있어요. 진짜 모르고 싶은가 봐. 뭐야? 이 주원이고 제가 투수였어요. 이 아쉬워하는 거 보여. 이 아쉬워하는 거 찍었어. 꼭 올려주세요. 그거